자, OX 문제가 이 정책 결정에서 많이 나왔죠. 그만큼 시험이 많이 나온다는 거니까 거의 시험 문제 정책 결정 매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나오는 거니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많이 나오는 건 뭐 거의 대부분은 하나를 물어보기보다는 1번은 합리, 2번은 최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3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정책결정 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아까 우리 책에는 조직화된 혼란이라고 이야기됐는데 무정부 상태란 말도 많이 쓰죠. 상태에서 조직이 어떤 의사결정을 나타내는가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32번 맞죠? 자, 조직화된 무정부, 그 다음 의사결정, 아니 뭡니까? 쓰레기통 모형, 그쵸? 그래서 자, 누가 주장했다고요? 코엔과 마치, 그쵸? 이것도 외우기도 쉬워요. 우리가 코 흘리면 어때? 쓰레기통을 버려야 되겠죠? 휴지는 코를 닦은 뒤에 휴지통이 버려야 되겠죠? 코엔. 그 다음 33. 정책결정 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맞고. 34. 정책결정 모형 중 최적 모형은 정책결정은 직관적 판단을 표현한다. 틀렸죠? 우리가 통찰력, 직관 이런 것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35. 정책결정 모형 중 점직 모형은 정책결정은 상황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바꾼다는 거죠. 정책결정 모형 중 합리 모형은 정책결정자가 확실성을 갖고 행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맞죠? 정책결정 모형 중 점직 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그렇죠? 기정, 현다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38. 정책결정 모형 중 최적 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죠? 39. 의사결정 모형 중 혼합수사 모형은 거시의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 모형 맞죠? 40번 정책결정 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우연히 똑같이 나와있죠. 키워드들이. 41. 정책결정 모형에서 쌓이면은 정책결정자의 인지능력 한계, 결정상황의 불확실성 및 시간의 제약 때문에 결정은 제한적 합리성의 조건에 이루어진다고 맞죠? 42. 정책결정 모형 중 점직 모형은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합리 모형과는 대조적으로 실제의 결정 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맞고. 43. 정책결정 모형 중 혼합 모형은 점증 모형의 단점을 합리 모형과 통합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이다. 이것도 맞죠? 혼합 담삼. 44. 정책결정 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에서 가져가는 결정 상황은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로 정상적인 권위 규제와 결정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맞고. 정책결정 모형 중 합리 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정치적 합리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이죠.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 모형에서는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 맞죠? 다음 47.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 모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와 대안을 광범위한 탐색을 우리가 사이버네틱스는 굉장히 몇 개만 탐색하죠? 어디에서 목표에서 벗어난 몇 개만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완료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한적인 정보와 대안을 탐색한다. 이게 사이버네틱스로 맞는 말이고. 48.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 모형에서는 온도입니다. 자동인데 앞에 자체가 빠졌습니다. 모형에서는 자동 온절 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맞죠?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 모형은
한정된 범위와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맞죠? 50번. 정책결정 점쟁 모형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이 소수 몇몇 집단에서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조금 어려이 생각해봐야 되는데, 정책결정에서의 점쟁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이 소수 몇몇 집단에서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 50 이게 이제 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맞다고 한 답입니다. 51번 점쟁 모 이것 때문에 정책 결정 점쟁 모형에서 점쟁적 변동은 긍정적 관료 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하는 영역에서 작동한다. 그래서 보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체감은 어떻다 그랬어요. 일단 수학 체감은 그러니까 한 생산 요소가 늘어나면서 늘어나는데 단위당 한 개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 자, 우리 한번 봐봐. 자, 우리가 노동력을 쭉 늘려놨단 말이야. 늘려가면 생산성이 어때야 돼? 쭉 올라야 되는데 한 명 더 늘린다고 생산성이 더 올라가지 않고 점점점 떨어지는 거. 한 명 더 늘렸을 때. 만약에 우리가 편의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편의점에서 한 명 더 늘렸어. 처음에 한 명이 알바할 때는 수확이 생산량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를테면 한 명이 뭐 이를테면 100만 원어치를 팔았다 합시다. 하루에. 그런데 두 명 늘렸다 그래서 그러면 200만 원어치, 300만 원어치 팔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70만 원어치만 팔렸다면 전체적인 단위당 생산량은 줄어든 거죠. 이럴 때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점쟁적 변동이 뭔 말이냐면 여기 때문에 그래. 쌤 조금 앞에 가서 이것 좀 설명하고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와서 조금 설명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봐봐. 점쟁 모형은 자, 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가분적 정책에 적용되겠어? 비가분적 정책에 적용되겠어요?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면 가분적 정책 결정에 적용되겠어? 비가분적 정책 결정에 적용되겠어? 점쟁 모형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또 하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갑은 안 되면 안 되잖아. 한꺼번에 통째로 하게 되면 합리모형적 정책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통째로 하는 정책 결정이 있단 말이야. 경부선을 깐다든가. 4대강 사업을 한다든가. 이거 통째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 랜선 이렇게 쭉 전국망 이렇게 까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 갑은 할 수가 없죠. 어디만 깔고 어디는 안 깔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은 무슨 사업이야? 비갑은적 사업인데 점쟁 모형은 조금씩 하자고 그러는데 조금씩도 안 할 수 없는데 여기는 비갑은적 정책에는 점쟁 모형이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갑은적 정책 결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전국에 랜선 까는 거.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 더 깐다 그래서 비용 들어 안 들어? 크게 들어 안 들어? 초기 비용은 엄청나게 들지만 하나 더 깐다 그래서 비용이 드는 거 아니죠? 비용은 안 들고 그럼 하나 더 까니까 수익은 더 많이 수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가분적 사업은 수학체증이라고 그래. 왜? 더 하나 더 드린다 그래서 비용이 크게 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거의 안 들잖아. 한 명 더 이용한다 그래서. 초기 비용만 들죠. 그죠? 다시. 우리가 모든 랜선 까는, 전국의 랜선 까는 작업을 한다고 해봐. 그러면 하나 더 까, 한 사람이 더 이용한다. 나 하나 더 이용할게. 해도 돈 들어 안 들어. 어차피 깔아놓은 것 갖고 사용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돈이 안 든단 말이야. 그럼 비용이 안 드니까 한 명 더 늘어나봤자 뭐 할 수 있겠어? 초기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더 이상 늘어나야 별로 비용 안 드니까 수확이 채 증대겠죠. 생산량이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는
여기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를 더 한다 그래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괜히 가분적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를 더하게 되면 돈이 그러니까 더한 만큼 수익이 나온 수익이 나오는 것보다는 수확이 체감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가분적 사업은 수확 체감. 그렇죠? 그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비가분적 사업은 수확이 체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 여기 한번 봐봐. 이런 가분적 사업은 마치 어떤 거냐면 온도 조절 장치도 마찬가지야. 자동 온도 조절 장치도 어때요?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온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것보다는 가분적 사업은 수확 체감 맞아. 근데 부정적 관료가 아니면 긍정적 관료가. 그러니까 부정적 관료라는 건 벗어났을 때 안 돼 벗어나지 마 하고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 같이 긍정적 관료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긍정했을 때 더 강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분적 사업 같은 경우는 부정적 관료입니다. 벗어났을 때 뭐 한다? 피드백을 하는 형태란 말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시 점증 모형은 비가분적 사업에는 정책에는 적용할 수 없고, 그렇죠? 뭘 나눠야 조금 현재 다소 향상된다 그러는데 조금 조금씩 바꾸지 나눌 수 없는데 어떻게 바꾸? 그렇죠? 그러면 가분적 사업이 되는 거고 이 가분적 사업의 특징은 뭐다? 수확 체감이고 그다음 어떤 피드백이다? 부정적 피드백이다. 그냥 우리가 여기 생각합시다. 이런 점증 모형 각각 그 회사나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고 그랬죠. 사이버네틱스 모형도 많은 대안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제한된 정보만 가진다고 그랬죠. 거기도 보면 온도 맞았다고 칭찬해 주는 거야? 아니면 온도가 틀렸을 때 피드백을 해 주는 거야? 너 온도 높아. 온도 낮아. 이렇게 피드백해 주죠. 그러니까 무슨 완료야? 긍정적 완료야? 부정적 완료? 부정적 완료란 말이야. 그쵸?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안 하려도 돼요. 시험 안 나와, 이제 더 이상. 그런데 이제 문제 그냥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한 번 정도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이해는 됐어요? 왜 수학 체감인지는 알겠죠? 왜 여기가 수학 체증인지는 알겠죠? 우리가 초기 사업에 돈 많이 들어가면 그 다음 추가적으로 들어봤자 비용 들어 안 들어? 별로 다른 사람 한 명 더 이용한다고 해서 비용 별로 안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쌤이 지금 핸드폰 없었어. 오늘 핸드폰하고 이 뭡니까? 여기 와이파이 이용 좀 했어. 돈 듭니까? 안 들잖아. 뭐 돈 든다 해도 약간 어떤 비용, 약간의 비용이 들 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 그래서 수확이 체증된다 그러고. 여기는 이제 가분적 사업 같은 경우는 나누다 보면 또 하고 하려면 또 그거 만들려면 또 비용 들죠.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은 더 늘어나기보다는 아까 이 뭐 한다? 단위 생산성은 떨어지는 거. 한계 생산성.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할 때도 가분이 된다 우리가 뭐 알바생을 사용한다 할 때도 한 명 더 채용하고 두 명 채용하고 이것도 의사결정이죠. 이런 거 할 때도 어때? 이건 가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한 명 채용했을 때 100만 원 난다 그래서 두 명 채용하면 이 300만 원 이런 거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다? 수학 체감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게 답이어서 50번이 사실은 워낙 이제 이게 명확하니까 부정적 관료라는 게 명확하니까 답이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52번 정책 결정의 점증 모형은 비가분적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적용하기 곤란하다. 맞죠? 정책 결정 점증 모형에서 점증 모형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관계 분석에 한계가 있다. 그렇죠? 목표와 수단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건 무슨 모형이라고 그랬어?
합리모형. 그렇죠? 그다음 점쟁모형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다소 향상된 대안만을 생각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다음 54 드로우 최종모형에서는 말하는 메타 정책 결정은 제가 메타란 말만 잘 알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봅시다. 메타 인지, 메타 평가. 이 말은 메타 인지는 인지를 인지하는 거. 평가는 평가를 평가해 보는 거. 그러면 만약에 A 교수가 기말고사를 봤어요. 그럼 내가 낸 기말고사 평가죠. 잘 됐는지 한번 검토해 봐. 평가해 봐.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 메타 평가라고 한다면. 자, 우리 쌤 시험 볼 때 어때? 시험 볼 때 어때?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정확히 잘 안 틀리는 편입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잘 틀리는 편입니까? 아, 괜찮아. 그 선생님은? 그래요. 좀 나는 옳은 거 틀린 걸, 옳은 거 맞는 것을 잘 못해서 틀린 적이 많이 있다. 그래, 우리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자신이 나는 사고를 할 때 정확한 지각에 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다시요. 선생님 지금 정확한 지각하는 거 스스로 아는 것은 보다 나의 생각을 스스로 또 생각 평가하고 또는 생각을 생각해 보는 걸 뭐라 그래? 메타 인지라. 그러면 메타 정책 결정 그럼 나왔네. 답이 나왔죠? 뭐 하는 것을 뭐 하는 거? 정책 결정을 정책 결정해 보는 거. 그렇죠? 왜냐면 평가를 평가한 게 메타 평가잖아. 인지를 인지해보는 게 뭐야? 메타인지잖아. 그래서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가 평소에 부정확한 인식을 한다 그러면 시험 볼 때 앞에다가, 시험지에다가, 자, 뭐 한다? 반드시 뭐, 옳은 거 틀린 거 볼 것. 이렇게 써놓는다든가. 그쵸? 정확하게 읽자.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푼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의가 좀 산만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신의 그 주위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도 앞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가 발달한 학생들이 되게 학업 성적이 좋다고 그래요. 일단은 그래요. 그러면 54, 55, 56, 57 읽어볼 필요 없이 메타 정책 결정인가? 정책 결정을 정책 결정한다. 이것만 맞겠죠? 그래서 56번만 맞는단 말이에요. 58. 혼합수사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을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유한 것으로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 자동 온도 조절 장치죠. 그랬을 때는 사이버네틱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59번. 혼합수사 모형에서는 정책결정 근본적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맞죠? 혼합수사 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문제중심의 탐색, 불확실성 회피, 조직의 학습, 표준 운영 절차 활용. 이건 보니까 회사 모형이죠. 혼합수사 모형에서는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투입 변수의 변동에 주의를 집중해서 의사결정. 극히 제한된 투입 변수의 변동에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가 조금 벗어나는 것들을 다시 제자로 되돌리는 거. 사이버네틱스죠. 자, 사이버네틱스 모형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봐두시기 바라고. 62. 앨리슨의 의사결정 모형에서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 모형, 관료정치 모형으로 분류하였다. 맞죠? 앨리슨의 의사결정 모형,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정부의 전략적 목표가 중시되며 구성은 응집성이 높다고 그랬죠? 응집성 문제는 작년에 나왔어요. 올해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던가? 자, 54. 앨리슨의 의사결정 모형은 조직과정 모형에서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체들의 집합이다. 세 가지가 이야기 된다고 그랬죠? 모형 1은 어떤 모형이라고 그랬습니까? 합리모형. 모형 1은 조직
과정 모형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누가 정책이 일어난다? 최고 결정자가 정책 결정한다. 그렇죠? 이쪽으로. 그다음 거기 있는 조직 과정 모형에서는 아까 회사 모형이니까 연합체라고 그랬죠. 하부 조직 연합체. 그럴 때 자, 이 하부 조직 간의 관계는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고 해요. 느슨하게 연결된. 그다음 관료 정치 모형은 자, 관료 정치 모형은 관료들이 뭘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자원을 위해서 협상하고 타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료 정치 모형 보면 자, 모형은 조직 하위 계층에서 적용 아까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 하위 계층 아니죠? 조직의 상위 계층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고, 조직 과정 모형은 조직의 하위 계층,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조직의 무슨 계층? 상위 계층, 여기는 하위 계층, 여기는 전체 조직,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 조직에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고, 그다음 응집력은 여기가 가장 크고, 여기가 응집력이 약하죠. 근데 매우 약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일단 좀 봐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표준운영 66번. 표준운영 절차에서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 절차로 인해 업무 처리 연속성을 유지하는 SOP가 있으면, 매뉴얼이 있으면 운영자 바꿔줘도 똑같죠. 67. 표준 운영 절차는 업무 처리의 공평성을 좀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맞고.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는 정책 집행 현장의 특수성 반영하기 어렵죠. 매뉴얼대로 해야 되니까, 매뉴얼대로. 아까, 자, 봐봐. 이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니까, 쿠바에서도, 소련에서는 이 가림막 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쿠바는 특수하잖아. 좁은 나라니까, 그쵸? 그리고 당연히 미국에 다 보고 올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적응하는데 상당히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 69 정책 결정 모형 중 앨리스 모형이 모델 1은 합리 모형이죠.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의사 결정을 합리 모형이 아니라 표준 운영 절차 SOP는 모델 2죠. 조직 과정 모형이죠. 70. 조직이 공유된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조직의 일부 구성원만이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결정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이다. 아까 공유된 목표가 없다. 문제된 선호, 문제가 있는 선호 또는 불분명한 목표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조직의 일부 구성원은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그랬으니까 유동적 참여죠. 71. 완전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에 대한 선택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관점과 가장 가까운 건 만족 모형. 그쵸? 원래 이제 제한된 합리성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사이먼이니까 만족 모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책 결정에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변수의 단순화를 통해서 불확실성, 맞죠? 자, 정책 결정에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는 사전에 설정된 표준 운영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맞고. 정책 결정에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는 주요 변수 유지를 위한 적응의 초점, 그쵸? 적응적 결정이라고 그랬죠? 다음, 정책 결정에 있어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는 사전에 설치된 고차원 목표 극대화를 추구한다. 쌤, 이거 틀린 X입니다. 거기 안 돼 있는데 X. 그래서 75번은 X고 76번은 O입니다. 바꿔줬습니다. 75는 X고 76은 O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75, 정책 결정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사전에 설정된 고차원 목표입니까? 아니죠. 언도 조절 정의 해놓은 굉장히 뭡니까? 이 비목적적인 그렇죠? 또는 저차원이죠. 저차원이고 단순한 목표입니다. 저차원 단순 목표.
자, 그 다음 76. 정책 결정에 있어서 사이버넥스 모형에서는 의사결정 철회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경우 SOP를 수정, 변경, 추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맞죠? 약간씩 변화만 한단 말이에요. 자, 온도 조절 장치를 해놨어. 근데 이걸 맞추기 어려워. 그러면 약간씩 뭐 하겠어? 수정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온도 조절 장치를 해놓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이 해놓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여름은 조금 더 낮춘다든가. 겨울은 좀 더 올린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77. 정책결정 모형의 중에 최종 모형에 따르면 정책결정 후 관련한 위험 최소화 전략 대신 혁신 전략을 취하는 상위 정책결정에 해당한다. 아, 이건 이제 사실은 이것까지 알면 조금 어려운데, 선생님, 거기 정책결정 모형에서 최종 모형 봅시다. 최종 모형. 사실 여기까지 나오면 좀 어려워서 그냥 최종 모형에서는 안 했는데, 최종 모형은 거기 지금 268페이지 보면 최종 모형에서 정책 결정 단계 세분한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상위 정책 결정 후 국면, 정책 결정 후 국면, 정책 결정 이후 국면, 이렇게 나눠졌죠. 그렇죠? 거기서 나온 문제, 거기서 나온 문제. 근데 거기까지 외워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기본서에서 뺐는데, 조금 심화돼서 이야기한다면, 심화돼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요약집을 조금만 봅시다. 요약집.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여기까지는 좀 안, 예, 안 봐도 된다고, 안 봐도 되긴 한데, 최종 모형 한번 볼까요? 최종 모형. 76번 페이지 한번 볼까요? 76페이지. 76페이지 최종 모형에서 세 단계 있었다 그랬죠. 76페이지 기출 바로 위에 봐봐. 상위 결정, 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단계, 후 정책 결정, 이거 있었죠. 7단계, 세 단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것까지 외우기에는 사실은 좀 노력 대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뺐는데, 거기 무슨 말이냐면, 자, 그거 보면서 봅시다. 자, 최종 모형에서 위험 최소화 전략 대신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 자, 이건 어떤 것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엇에 해당된다? 상위 정책 결정 단계다. 그쵸?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거기 7번 봐봐. 정책 결정 전략의 결정, 여기가 몇 단, 무슨 단계입니까? 상위 정책 결정 단계죠. 그럼 방금과 같이 어떤 전략이 아니라 위험 최소화 전략이 아니라 혁신 전략을 택했죠. 이런 식으로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는 단계가 무슨 단계다? 상위 정책 결정 단계다. 이 말이었어. 근데 이 문제를 풀려고 이걸 다 외우고 이걸 또 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그냥 안 외우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다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20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올 문제 가지고 공부한다는 건 조금 바보짓이니까 이건 하지 않아도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 그래서 77번은 그냥 그런 정도가 있다 하고 한 번 정도 읽어주는 정도로 해야 됩니다. 78번 정책 결정 모형 중에 앨리스 모형 2는 긴밀하게 긴밀하게 연결됐습니까? 느슨하게 연결됐습니까? 앨리스 모형 2는 조직 과정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체들의 연합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긴밀하게가 아니라 느슨하게입니다. 느슨하게. 조금 불만입니다. 이런 걸 틀리게 한다는 건 좀 그렇죠. 어쨌든 느슨하게 연결된. 79.
정책결정 모형 중에 만족 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괜찮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 몇 개의 대안만을 병렬적으로 탐색한다고 본다. 병렬적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선생님. 병렬적과 대비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이먼은 인간은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 인간이 왜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못 때문이다. 인간은 일처리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병렬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떻다고 그랬어? 마치 병렬적으로 뭐 나는 두 가지를 함께 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사이먼이 이야기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긴 우리 인간은 CPU가 하나밖에 없어요. 중앙정보처리장치 뇌 하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처리가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제 수업 듣는다? 안, 그렇게 안 돼요. 그쵸? 어떤 일을 동시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순서를 조금 빨리 했을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이먼은 항상 인간은 어떤 처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순차적 처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가 들렸다? 병렬적으로 탐색한다. 이게 몇 개 되는 병렬적으로 탐색한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보고 이 대안 한번 보고 그 다음 차례로 보고 그럼 이거 본 것이 영향 주겠어 안 주겠어? 그러니까 제대로 병렬적으로 딱 놓고 객관적으로 탐색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죠? 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정책결정 모형 중에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결정에서는 문해참 세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문해참선이라고 그랬죠? 선택기회가 들어가 있죠?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 이 네 가지죠. 자, 그 다음 80일 정책결정 모형에서 린드블룸 같은 점쟁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린드블룸 점쟁주의자라고 그랬죠. 뭘 비판한다고 그랬어? 합리모형을 비판한다고 그랬죠. 82. 정책결정모형에서 사이먼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인 영향이 컸다. 사이먼은 이론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그랬죠. 자, 정책결정모형에서 애치원인은 합리모형과 점진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적모형이나 혼합 탐사. 최적 모형은 누가 주장했다고 그랬습니까? 드로어, 그렇죠? 정책결정 모형에서 스타인브루너는 시스템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이용해서 권력주의 이론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 노력했다. 맞습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스타인브루너입니다. 85. 정책결정 모형에서 합리모형은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대안의 결과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맞고 정책결정모형의 합리모형은 국가 권력이 사회 각 계층에 우리가 집권화된 사회에 합리모형이 어울린다 그랬죠. 아까 분산된 사회는 어떤 것이 어울린다 그랬어? 점진모형. 정책결정모형에서 점진모형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 맞고 정책결정에서 혼합주사모형은 범사회적 지도체제로서의 틀을 갖춘 능동적 사회에 적용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범사회적 지도체제 이게 뭔지 뭔만 좀 알면 됩니다. 이 범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범. 전체 이런 뜻이죠. 범사회적 지도체제니까 가버넌스.
governance 사회이고 적극적 사회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근본적 결정을 해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governance 사회에 적합하다 이런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입각해서 내는 건데 뭐 그러려니 해놓으십시오. 그러려니. 90번 다음은 정책 결정에 어떤 모형을 설명할 때 이 모형을 제안한 학자는 코엔 마치와 올슨이다. 그러면 우리가 코엔 마치는 쓰레기통이라고 그랬죠. 응? 거품을 어디에 버린다 그랬어. 쓰레기통에. 쓰레기통 모형. 그럼 거기 쓰레기통 모형인지만 알면 되겠죠. 그런데 저주가 된 혼란 상태라고 나왔네요. 쭉 읽어보니까 뒤에 문제의 선호, 선택할 수 없다고 전제하는 문제의 선호, 불분명한 기술, 유동적 정보 다 들어가 있죠, 요소가. 그렇죠? 맞고. 91번 앨리스 모형의 행위자 함정의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가 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 합리 모형은 국가가 단일적으로 마치 모든 대안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단일한 결정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앨리스 모형의 92 조직 과정 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할 때 조직 과정 모형입니다. 모형 2죠. 절차나 프로그램 목록에 의존하죠. 93. 앨리스 모형의 관료정치 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대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까 누구는 국무부 장관은 자기 외교력을 확보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 국방부 장관은 자기의 국방력을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력을 높이는 거 이게 목표였죠. 그다음 94 앨리슨의 모형은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 과정 모형을 고려 말도 안 되죠. 조직 과정 모형도 고려하고 있고 95 점쟁주의 모형은 정책을 결정할 때 현존의 정책에서 약간만 변화시킨 대안을 고려한다. 맞고. 점진 모형은 고려하는 정책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모두 분석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맞고 97. 점진주의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 우리가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는 걸 무슨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98. 점진주의 모형은 일단 불안전한 예측을 전제로 해서 정책 대안을 실시하고 보고 그때 나타난 결과가 잘못 전제되면 그 부분만 다시 수정 보완 맞죠? 99. 점진주의 모형은 수단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흔히 목표 수단 분석이 부적절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말이 안 되죠. 점진 모형인데 극대화하는 정책이 아니죠.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하이에서 이 부분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어떤 문제에서 나왔냐면, 어떻습니까? 뭡니까? 7급에서, 뭐, 인사조직, 뭐, 이런 것들 위해서 특별하게 강론 형태로 나온 문제들입니다. 시험에, 우리 시험은 절대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뒷부분까지 다 안 봐도 됩니다. 하이에스부터 뒷부분 안 봐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해서 봤는데, 되게 문제가 많죠, OX 문제가. 그러면 그만큼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본 정책 결정은, 지금까지 본 정책 결정은 어떤 거? 우리가 어느 정도 합리적 의사결정 또는 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물론, 불확실한 상황인 쓰레기통 모형도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확실성화해서 의사결정이라고 봤었죠.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합리성적인 건데 어떤 것도 이야기해야 되냐면 합리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이야기해보자 이거죠. 283페이지 보면 자,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건 지금까지 본 건 모형적으로 봤다면, 이제부터는 일반적인 한계를 논해보자, 이거죠.
합리모형의 이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과 갖출 수 없다고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에서 만족이나 점진모형이 나왔죠. 근데 그건 모형적으로 살펴본 거죠. 이제 뭘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에서 살펴보자 이거죠. 자, 합리적인, 우리가 인간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제일 먼저 한계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거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살짝 스쳐가는 정도로 알아보면 됩니다. 뭔 한계가 있어? 인지심리학적 한계가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적 한계. 거기 보니까 인간의 선업현상에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선호가 불명확할 수도 있고 선호가 비일관적일 수도 있죠. 자 다음 우리가 이제 비일관적이라는 건 이런 학부모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과후 예산을 얼마 써야 되냐? 그럴 때면 100억을 쓰자, 50억을 쓰자. 또는 우리가 놀러 갈 때, 좋아. 놀러 갈 때, 우리 스님들 놀러 갈 때 얼마씩 내야 되냐? 그러면 뭐 100만 원 내자, 50만 원 내자, 뭐 10만 원 내자, 뭐 또는 0원 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떤 사람도 있어.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할래면 하고 말라면 만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방과후 예산 쓸 때, 아유. 투입하려면 왕창 투입하고 하지 않으면 하지 마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냥 원하는 학생들 학원이라도 가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관성이 있으려면 이렇게 선호가 일관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또 선호를 잘 밝히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불명확성. 자, 그 다음 정보 처리상의 한계. 쌤 알다시피 기억의 역량, 기억 역량 한계는 뭐라고 그래? 마법의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7 플러스 2. 우리 단기 기억은 7 플러스 2의 기억의 한계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 정보처리, 이게 말 필요 없는데, 정보처리 이론에서는 우리가 뭐 한다? 처리할 때 7 플러스 2밖에 없어. 그렇죠? 이게 슬롯이라고 그러는데, 다섯 개에서 아홉 개 슬롯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많이 들어오면 어때? 이걸 다 처리하고 있는 상태에 들어온 이야기들은, 그래서 집중해서 뭐 하고 있으면 더 이상 정보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뭔 말 하는지도 잘 모르죠?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일 처리할 때 다 처리할 수 있어? 아니면, 어떤 것들을 뭐 한다? 다 처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 한계. 그죠? 의사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야. 많은 정보들은 차라리 안 주는 것만 못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쌤들이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왜 하프를 하고 띄웠냐면, 7 플러스 2가 한계니까, 앞, 다 13자리 다 하면 뭐 한다? 못 외운단 말이야. 자, 앞자리를 하는 거, 뒷자리를 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우리 쌤들 운전할 때 어때? 처음 운전할 때 보면, 옆에서 뭐라 그러면 다 시끄러운 소리로 하면 들리죠? 오지갑. 옆에 누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지나가도 모르죠? 왜 그래? 이 슬롯을 운전하는 데만 다 써버리니까. 그럼 어떤 의사결정할 때 운전하고 있는데 의사결정을 말해라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어떤 생각하고 있는데 의사결정 해봐야 뭐 정보 들어오지 않겠죠? 자, 그 다음 휴리스틱 편향이 있다. 대표성 휴리스틱. 이런 거야, 쌤. 우리가 어떤 편향을 갖고 있냐면 사람 다 다를 수 있는데 하나를 보면 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어떤 평가를 한다든가. 그 사람이 이제 첫 이 뭐였단 말이야. 회사에 왔는데 지각했어. 그래서 상사가 뭐라 그래. 하나를 보면 예를 알아.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 못 취급하는 거야. 무조건 뭐 해도 못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편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대표성의 휴리스틱입니다. 자, 휴리스틱은 어떤 거냐면, 이거하고 대표되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휴리스틱과 대표되는 말이 알고리즘. 그쵸? 어떤 합리적 분석을 선택하는 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휴리스틱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처리하는 거. 우리 스님 밥 먹으러, 아까 식사 이야기했으니까 밥 먹으러 갈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부 식당 다 비시 분석해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내가 갔던 식당, 지난번에 갔는데 맛있었어? 그래서 더 맛있는 데 있을 수 있죠? 값싸고.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 또 가자죠. 또는 뭐 주변에서 대표적으로 좀 잘한다는 식당, 거기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편향, 휴리스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휴리스틱은 대표적인 하나만 보면 다 한다. 이런 게 대표성 휴리스틱이고, 가형성 휴리스틱은 쉽게 말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탐색이 영위한 것들로 인한 오류를 말합니다. 탐색이 영위한 것들로 인한 오류. 그래서 이건 뭐, 선생님, 자, 한번 물어볼까요? 총기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 미국에서. 자살. 그런데 우리가 뭐 상상하기 쉬운 게 맨날 TV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총기죠. 그러니까 총기라고 답한 사람이 많다니까. 이런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기준선의 조정, 기준선과 조정 휴리스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우리가, 이 기부를 할 때 어때? 또는 어떤 거 할 때, 이를테면, 뭐, 만 원부터 시작한 거 하고, 천만 원부터. 요즘 유튜버들 있죠? 유튜버들 이렇게 받을 때, 그 슈퍼책 쏜다 그러나? 이걸 저는 10만 원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만 원부터 받을게요. 이거 누가 더 많이 거칠 것 같아? 10만 원. 기준선이 딱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 사람은 뭐 한다. 이제 거기서부터 평가를 하는 거야. 기준선부터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가격을 결정하거나 이거 할 때도 이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를테면 케네디 대통령이 36세에 처음으로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올해 몇 살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거기를 기준으로 30 중반 정도 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좀 가늠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답한다는 거야. 그럼 자기는 이미 기준을 뭘로, 앞에 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걸 이야기할 때, 연봉 이야기할 때도 내가 이 연봉을 어느 정도서도 높게 부르고 시작하면 거기를 기준선으로 그 사람을 이제 하고 협상이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편향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우리가 사후 확신 편향, 이건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뭐 허위상관, 그 다음 과신 이런 것들. 허위상관이라는 건 상관이 없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확신 갖고 있는 경우 많이 있죠. 이 13일에 금요일이 겹치면 뭐 한다? 재수 없다. 지금 상관없어요. 13일 금요일. 그죠? 근데 뭐 하게 돼? 거의 대부분 많이 그런 확신 갖고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과신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이게 뭐에서 한번 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는 288페이지 유일하게 한 문제 나오는 게 288페이지 15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의사결정 휴리스틱의 오류는 상상의 용이성에 의한 오류이다. 이거 아까 2보다 우리가 8하고 2하고 있을 때 어떤 게 더 상상하기 쉬워? 2가 쉬워? 8이 쉬워? 숫자가 2가 더 생각이 더 쉬운 거야? 아니면 8이 더 쉽게 다가서? 여기 쉽게 하죠. 여기 같이 이 K명의 위원을 구성할 때 K가 2일 때와 8일 때 어느 경우에 구성한 위원의 경우수가 더 클 것인지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당연히 뭐야? 경우의 수는 똑같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게 2죠. 2가 더, 거기인가, 2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은 2라고 2가 더 많다고 답한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조금 앞에 정리를 좀 해봅시다. 뭐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하는데 어려워요?
방과 제 인지 심리학적 한계. 그렇죠? 인지 심리학적 한계로서는 선호 표현이 어렵고 정보 처리도 어렵고 휴리스틱과 편향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다? 오인. 오인은 인지 심리학적 한계에서는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쓸게요. 방금 뭐라고 있었다 그랬어요? 정보 처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 뭐 쉽게 해서 정보 처리, 그다음 인간의 선호 표현 한계, 휴리스틱 한계, 그다음 오인, 오인하거나, 그다음 어떤 것에 의해서 함몰 이 매몰 비용이라든가 감정에 의한 제약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오인이 잘못된 의사결정, 합리적 의사결정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다음 그러면 인지 심리학적 한계가 있고 그다음 어떤 밑에 조직 역학적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조직 역학적 한계, 그렇죠? 자, 다시 심리학적 한계를 조금 써보겠습니다. 매몰 비용 설명해 줬죠? 자, 여기 한번 할게요. 써보겠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선호 표현, 그 다음 정보 처리, 그 다음 휴리스틱과 편향, 그렇죠? 그 다음 오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정책 결정을 오인할 수도 있겠잖아. 정책 문제를 우리가 정책이 일어났을 때 잘못된 오인도 많이 하잖아요. 원인을 잘못 짚는 거.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어? 매몰 비용.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감정. 이런 것도 합리적 의사결정하는 데 제약을 받죠. 그렇죠? 자, 지난번에 그랬잖아. 자, 우리 선생님들, 남자친구가 정말 잘 살아. 그렇죠. 재벌이세요. 그래서 사귀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2,000만 원 먹고 만나지 마. 2,000만 원 죽게 만나지 마. 그럼 어때? 어차피 못 사귈 거 2,000만 원 갖는 게 낫죠? 근데 우리는 가져, 안 가져? 안 갖고 그냥 울면서 나오죠? 울었고 이제 다시 못 만나고 훨씬 더 합리적 정책 결정 어려운 정책 결정하고 나온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감정. 그 다음 우리가 매몰 비용이 있어서 잘못 결정할 수도 있죠. 이미 들어간 비용이 있어서. 그렇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A하고 지금 사귀고 있습니다. B라는 남자 더 괜찮은 남자. 그럼 B를 선택한 게 합리적이죠. 근데 A하고 뭐 때문에? 들어간 비용, 정 때문에 A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이게 매몰 비용이야, 이 매몰 비용. 그렇죠? 의사 결정할 때도 많은 경우 우리나라 정책 결정할 때 이미 들어간 비용 하고 있는 거 있으면 어때? 다른 거 쉽게 정책 결정할 수 없죠. 이거 완전히 뭘 백지로 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이 매몰 비용. 무슨 말씀인지 대강 알겠죠? 근데 조직 역학적 한계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조직 역학적 한계를 한번 볼까요? 함적 의사결정하는데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거기 집단사고. 집단사고. 그냥 여기서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되고 그냥 뭐 때문이다? 집단사고 때문에. 이거 올해도 시험 나왔죠? 집단사고. 집단사고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지난번 이 집단사고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나눠준 적이 있었죠. 제니스의 집단사고, 그쵸? 자, 집단사고. 지난번, 나눠준 이 뭡니까? 프린트에도 나와 있었죠. 지난번 나눠준 프린트, 집단사고.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쿠바 침공한 거. 그래서 이 100명입니까? 200명입니까?
그대로 몰살당했다고 그랬죠. 그쵸? 그럴 때, 케네디 대통령 동생이 윤설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때요? 한번 집단 사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벗어나면, 집단 사고를 하게 되면, 거기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집단 사고 하게 되면, 무오류 환상에 빠지거나, 거기 286페이지, 집단 사고에서 양가로 2번 보니까, 무오류 환상, 합리화의 환상, 도덕성의 환상, 적에 대한 상동적인 태도, 동조와 압력, 자기검열, 만장일체 환상, 자기보호 및 집단 초병 현상, 이런 것들은 합리적일 리가 없어. 그쵸?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여기 한번 봐. 우리가 태극기 부대 설득됩니까? 이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 최근에는 뭐 개혁의 딸, 개딸, 이 사람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무슨 맹신하는 것 같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왜 파나마 침공을 하는데 왜 그렇게 무모하게 침공을 했을까? 우리 미군은 절대 지지 않는다는 그런 무호의 환상이 빠지고. 그렇죠? 나는 말하고 싶어도 나 말하면 왕따 당할까봐. 합리 그냥 동조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집단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거? 제니스는 이런 집단사고의 위험성. 그러면 이런 집단사고가 일어난다면, 거기서 하는 의사결정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겠어? 아니면 비합리적이겠어? 그래서, 이럴 때면 태극기 부대가,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도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하겠다.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도 뭐 한다. 다른 말 한 사람이 없어. 지금 유튜버들도 완전히 어떤 것 같아. 돈 벌기 위해서 그렇다고는 치겠지만, 다른 이야기 아예 못 하겠죠. 제가 어떤 유튜브에 들어서 반박 글 하나 올렸더니 완전히 저 어디까지 다 찾아보더라고. 너 바로 잘 지켜서 하고. 아니, 합리적인. 이런 것도 생각해보지 않아야 되나요? 이렇게 했더니, 욕은 다 넘어갔고, 그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유튜버는 접근도 않고 올리지도 않아요. 아니, 나름 합리적으로 그 조금 생각해보시라고 쓴 건데도 불구하고, 너 첩자지 뭐지 하면서 완전히 죽일 것처럼 달라들더라. 그런 것들이 집단사고예요. 그 사람들은 합리적 사고가 정지된 거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니스가 경고를 했어요. 경고, 집단 사고 때문에 미국의 거기 침공이 잘못됐었다. 그걸 다루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집단 사고와 좀 대비되는 말은 뭘까? 집단 지성. 집단 지성은 집단 후 사고가 좋게 발현되는 거죠.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합리적이거나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이건 상당히 좋은 의미의 이야기고, 여러분 집단적인 사고는 아주 나쁜 의미의 이야기죠. 집단 사고는 우리가 이런 사고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고, 문제를 좀 풀어보고, 문제는 집단 사고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집단 사고. 이번에 올해 9월 달에 구급시험에도 국가직 구급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면 288페이지 1번 다수간의 조화된 가치선호, 감정적 요소, 비용의 과다, 지식 및 정보 불안정성 중에서 함성의 제약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간의 조화된 맞죠? 그러니까 합리적 결정의 제약 요인은 감정적 요소, 그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그래서 합리적 결정 못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지식 및 정보가 불안정한, 그쵸? 이 조직 내의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서 비판적인 사고가 억제되고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현상은 집단사고에 해당한다. 맞죠? 제니스가 주장한 집단사고의 예방 전략에서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회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그러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겠죠?
제네시스가 주장한 집단사고 예방 전략으로 최고 우세 결정되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기 좋은 방법이죠. 뭐 이런 것들을 악마의 주장법이라고 합니다. 악마의 주장법. 자, 제5번. 제인스의 주장한 집단사고 예방 전략으로 집단적 의사결정,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제인스의 주장한 집단사고 예방 전략으로 최종 대응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든, 이건 너무 답이 뻔히 보이죠? 잘못됐다는 거. 7번. 제인스가 말한 집단사고 내용으로 옹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일하는 경향이 더 크죠? 제스가 말한 집단사고 내용으로 동조에 대한 압력이 강해 비판적인 대안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제스가 말하는 집단사고 내용으로 위험을 회피하거나 어떤 혁신이나 도전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하고는 상관없죠? 어떤 혁신이나 도전도 하지 이 사람들이 무슨 도전이나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자, 우리가 이런 건 무사한 일이고 집단사고하고는 전혀 관련 없죠? 아까 집단사고는 모류 환상이라든가 거기 있는 것처럼 모류 환상, 적에 대한 상동적인 태도, 도덕적인 환상, 합리화의 환상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10번 제니스가 말하는 집단사고 내용으로 집단 구조는 침묵도 동의로 관장하는 만장일치. 그렇죠. 만장일치 환상. 우리 다 똑같아.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차마 말 못하고 있는 건데. 말했다가는 왕따 당할까 봐. 그렇죠? 11번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 일반적 특성에서 윤리기관리직 상향적 하향적 커뮤니케이션 유기날 때 어때? 전화 불이 나게 하죠. 커뮤니케이션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유기인데. 12번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 일반적 특징에서 위기관리직 정부 내용보다는 정부의 출제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시에는 믿어야 되니까. 믿는 사람이 정보 내용이 어쨌든 간에 출처가 믿을 만한지가 중요하겠죠.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 일반적 특성에서 위기관리시 빨리는 의사결정이 요구되어 상황 재정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 일반적 특성에서 위기관리시 조직의 판단 능력이 저하된 현상인 집단사고 우려가 있다. 이것도 맞죠. 위기일수록 더 집단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대강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됐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정책결정 모형이 중요하고 한적 의사결정 한계에서는 그냥 집단역학적 한계에서 어떤 거? 집단사고. 뭐 이런 한계들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이건 너무 심리학적으로 들어간 문제예요. 우리가 소위 우리가 너지론할 때 행동경제학 들어봤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행동경제학도 결국 이런 것 다룹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전통적 경제학이죠. 거기에 대해 삼리 의사결정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된 게 행동경제학이니까 행동경제학에서 이런 거 많이 다루는데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좀 쉬었다가 정책 분석하겠습니다.